제가 청년이 좀 추억도 살려줄 겸한 번씩 제가 다시 재생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실제로요? 네. 자, 오늘은 저희가 표정이 아주 풍부하신 선수죠. 네, 표풍남. 네. 네, 울산의 패스마스터 고명진 선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랜선을 통해서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 또 오늘 재밌는 이야기 많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저희가 먼저 인터뷰 본격적인 질문들 시작하기에 앞서서 바로 전 경기 때 약간 살짝 부상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지금 좀 컨디션은 어떤지 먼저 여쭤보고 시작하려거든요. 아, 예, 좀 제가 전 경기 때 서울이랑 할때좀 종아리 부상이 있었어서 경기하다 도중에 나왔는데 그때는 제 느낌이 많이 안 좋았어서 저도 좀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괜찮아서 지금 잘 회복하고 있는 중이에요. 부상 때문에 좀 지금은 쉬고 네. 계시겠지만은 뭐 평소에 뭐 어떤 취미 활동으로 뭐 시간을 보내시는지 이런 게 살짝 궁금해요. 네, 원래 제가 좀쉴 때는 여행 다니는 걸좀 좋아하는 편인데 요즘엔 좀 쉬기가 쉬기인 만큼 집에 좀 자주 있는 것 같고요. 근교로 뭐 드라이브를 가거나 그러는 게 다인 것 울산에서 드라이브 가면은 어디가 괜찮은가요? 뭐 그래도 여기서 갔던 곳이 경주랑 부산이 있어서 두 곳을 그래도 번갈아가면서 가끔씩 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좀 태풍이 세게 왔는데 좀 괜찮으셨나요? 네, 그때 좀 저희 팀 선수들 단톡방이 있는데 새벽에 좀 말들이 많았더라고요. 정전이 됐다, 창문이 깨질 것 같다. 근데 저랑 승현이랑 같은 아파트에 살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 둘은 집이 좋아서 편하게 잘 잤던 것 같아요. 승현이랑 아내도 얘기했거든요. 네네. 우리 집이 제일 좋은 것 같다고. 그리고 또 평소에 축구 게임도 좀 자주 즐기시는 것 같아요. 아, 예, 원래 좀 플레이스테이션 좀 예전에 어렸을 때 서울에 있을 때 청룡이랑 많이 했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만나서 예전 걸 시작했어요. 저희는 2013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금 숙소로 옮겨놔서 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위닝파인가요? 피파파인가요? 위닝파요. 위닝파. 위닝하는 네. 분들이 네. 연식이 좀 있는 분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네, 위닝을 많이 하는. 제가 좀 나이 있으니까 힙한 안 하고 미니하는 것 같아요. 아, 그 옛날 인터뷰 봤을 때 이총용 선수가 최고수고 자기는 10번 하면 두세 번 이긴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 정도는 아닌데요. 좀 흐름인 것 같아요, 위닝도. 아. 제가 한번또 이기기 시작하면 또 놀리면서 하기 때문에 제가 이기고 또 막판은 제가 잘 이겨요. 막판 징크스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막판 이기면 다 이긴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저한테 아니면은. 이긴 자, 또 놀린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얘기를 먼저 한번 하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명진이 형이 놀린다라는 울산 선수들의 제보가 많더라고요. 아, 제가요? 네. 네. 그 홍철 선수도 이제 고명진 선수가 쿠버라고 부른다. 네, 저희 홍코버라고 요즘에 좀 부르고 있긴 한데, 아, 제가 먼저 그걸 생각해낸 게 아니라, 철이가 머리를 자르고 와서 저한테, 철아, 머리 잘랐네 했더니, 형, 쿠버 스타일 이러는 거예요. 아, 스스로 시인을 했네요. 본인이 먼저 네, 제가 하시네. 철이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쿠버라고. 그리고 원두재 선수도, 일단 뭐, 명진이 형이 너무 잘 챙겨주지만은, 자기들이 형한테 많이, 형들한테 많이 당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형들이 많이 이제요. 놀려요. 예. 두쟁이 제가 좀할 얘기가 있는데 두쟁이 일단 저보다 뭐한 10살 어려요. 근데 저랑 거의 뭐 친구예요. 솔직히 가다가 있으면 툭툭 치고 가고 부르면 쳐다도 안 보고 대답도 안 하고 요즘 뭐잘 나가는 건 알겠는데 좀 겸손했으면 하는 마음에 저랑 청룡이 옆에서 컨트롤해주고 일단 타이틀 딱 나네요. 원두재 인성 논란. 에, 또 좋네요, 진짜. 그 저희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는데 고명희 선수가 인터넷에서 짤부자예요. 혹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뭐 DM으로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서울에 있을 때 팬분들이 좀 깃발 같은 것도 있어서 제가 많이 봤었었는데 저는 좀, 좀 창피하더라고요. 안 봤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재밌어요. 그래도 삭제해 주세요. 근데 또 울산에 오시고 나서는 지금도 계속 웃고 계시지만은 이런 웃는 표정의 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시즌 초반에 네. 수원전에 지고 있는데 웃고 웃고 있어요 이 있어요. 짤로 해가지고 되게 자신감의 뭐 네. 표현 이런 걸로 막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네, 저는 근데 제가 웃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웃고 있는지 몰랐었거든요. 경기 끝나고 좀 들은 얘기가 만약에 경기 졌으면 뭐욕 많이 먹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경기를 뒤집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인터뷰를 이렇게 하는데도 고명 선수의 그 행복함이 되게 풍풍 뿜어져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뒤에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지난 서울전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올 시즌에 벌써 두 차례 이제 친정팀 서울을 만났는데 고명 선수 기분이 좀더 특별할 것 같아요. 좀 어떠신가요? 우선 뭐첫 경기 때 상암에서 제가 갔을 때는 저도 좀 부상이 있어서 제가 그냥 벤치에 있어서 경기를 못 뛰었었어요. 그때는 조금 저희 팀이 당연히 이겨서 기분은 좋은데 좀 한편으로 좀
좀 묘한 기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2차전 때는 저도 경기를 뛰었고 이기고 나서 너무 기뻤는데 그 상대팀이 서울이다 보니까 기분이 좀 말로 좀 표현하기 좀 힘든 그런 좀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 경기 끝나고 이제 고요한 기성용, 박주영 선수 그리고 이청용 선수까지 해서 함께 찍은 사진이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큰 화제가 됐어요. 네, 우선 제가 경기 전에 저 혼자 조금 생각을 했었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같이 시간을 보냈었고 그렇게 다 30대가 넘어서 다시 만난 거라 사진 한 장 찍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먼저 교대에서 나왔고 또 그다음에 청룡이가 나와서 청룡이랑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사진을 한 장 찍으면 어떨까 했는데 청룡이 좋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또 흔쾌히 잘 응해줘서 사진을 찍었고 제가 이제 축구를 시작한 곳이 서울이고 또 제가 지금은 울산에 있지만 울산에 오기 전까지는 제가 서울을 상대해 본다고 생각한 적이 솔직히 한 번도 없어요. 서울이랑 또 경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저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경기 전 후 또 사진 촬영까지 하면서 또 사진 촬영을 하고 같이 얘기를 또 나누고 집에서 저 혼자 또 사진을 보는데 저한테는 좀 소중하면서 좀 특별했던 하루 같아요. 그러면은 그것도 혹시 이청용 선수랑 기성용 선수의 흑역사로 불리는 비밀번호 486 혹시 아시나요? 아, 예, 그거 제가 요즘에 좀 뭐 라카룸이나 아니면 저 웨이트 할 때 저게 음악을 트는데 제가 청룡이 좀 추억도 살려줄 겸 한 번씩 제가 다시 재생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실제로요? 눈빛이 좀 저를 이렇게 좀 째려보는 눈빛이 있는데 부재나 뭐 다른 어린 선수들은 좋아하니까 팀 분위기도 오니까 자주 플레이하고 있어요. 아 역시 이 베테랑의 희생 네, 이게 느껴지네요. 시즌 전에 김도훈 감독님의 인터뷰를 봤는데 김도훈 감독님이 프리시즌에 가장 인상 깊은 선수를 고명진 선수를 꼽아주셨어요. 네. 실력도 실력이고 댐댐이라든지 뭐 도전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감이 되는 선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감독님의 신임이나 이런 것도 혹시 느껴지시나요? 저희 팀 좀 베테랑 선수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있는 선수들한테 최대한 좀 부담을 안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뒤에서 좀 묵묵히 믿어주시는 편이라서 편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이제 고명진 선수가 자기 역할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그런 말일 테니까요. 네. 그리고 요 얘기도 한번 물어볼게요. 고명진 선수가 울산에서 굉장히 행복하게 축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약간 행복의 원천 이런 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네, 우선 팀이 굉장히 좋은 팀인 것 같아요. 오피스, 뭐 지원 스텝, 뭐 식당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선수들을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는 게 우선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축구에서 제가 생각할 때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게 스쿼드 같아요. 좋은 선수들이랑 이렇게 같이 축구를 한다는 자체가 되게 행복해요. 뭐 옆을 봐도 좋은 선수, 뒤, 앞, 뭐 어디 가릴 거 없이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좀 경기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가 서울에서 2012년에 우승할 때 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올해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진짜 축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K리그 내에서는 이제 네. 또 처음으로 탑팀으로 이적한 건데 울산에 오기 전과 네. 지금과 좀 달라진 그런 생각 같은 게 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저도 한국에서 팀을 처음 옮기니까 외국 팀에 가서 적응하는 것보다 솔직히 조금 힘들었어요. 이렇게 아는 선수가 가까운 선수도 없었고 처음이다 보니까 어려운 게 많았는데 다행히 제가 먼저 왔지만 더 친한 저랑 이제 가까운 선수들 가람이도 왔고 기도 왔고 마지막에 또 청룡이까지 오면서 처음에 제가 왔을 때도 팀 분위기가 밝았는데 지금은 선수들끼리 더 밝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또 근호 형이랑 주호 형이 선수들한테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 편하게 잘해줘서 되게 분위기는 진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또 요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올해 울산이 그 위닝 멘탈리티라 그러죠.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이 되게 차이가 있을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이 많은데 네. 고명진 선수가 생각하기엔 어떤가요? 네, 우선 저희가 먼저 득점했을 때는 거의 이긴다는 저희가 자신이 일단 있어요. 혹시라도 저희가 1대0 이겼을 때 또 뒤에서 현우가 워낙 슈퍼세이브를 많이 해주는 상황이고 모든 선수들이 그럴 거예요. 진다는 생각을 안 해요. 자, 이게 지금 한 경기가 아니라 이제 20경기 가까이 쌓이니까 자신감도 많이 있고 팀적으로 되게 단단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럼 슬슬 인터뷰를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관중으로 다시 전환이 되면서 팬분들이 집에서 경기를 보고 계시는데 좀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우선 저희 선수들도 굉장히 솔직히 아쉬워요. 포항전 때가 마지막 유관중 경기였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가 오랜만에 관중들이 있는 상태에서 경기를 하니까 되게 많이 큰 힘을 얻은 것 같아요. 많이 응원해주시는 거 저희 선수들도 잘 알고 있고 목표하는 바나 팬분들이 원하시는 바를 저희가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한다면 저희가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지금처럼 항상 응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네. 말씀해 주셔가지고 더 약간 믿음이 네, 가는 신뢰감이 생기는 네. 또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네, 좋은 활약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인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